그런데 이 허위 인터뷰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보도를 가장 빨리 전파한 곳은 언론사가 아니었습니다. 그럼 누구였냐고요?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SNS에 가장 먼저 올렸습니다. 물론 그럴 수 있죠.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보도가 나오더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언론사의 후속 보도도 지켜보면서 믿을 수 있는 보도인지를 판단을 하죠. 그런데 이번 경우는 순서가 좀 이상했습니다. 2022년 3월 6일 밤에 긴박했던 상황을 신유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밤 10시 20분경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SNS에 박영수,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화면을 첨부하며 널리 알려달라고 적었습니다. 이 게시물을 올린 시간은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으로 이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보다도 30분이 빨랐습니다. 이 게시물은 서울 8개 구를 도는 강행군을 마칠 무렵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현재 해당 게시물은 SNS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 논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.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.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해당 매체가 사전 교감한 대선 조작 카르텔이라고 맹비난했고 과거 김대엽 병풍 드루킹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 그 몸통으로서 늘 선거 조작 전문자 이철규 사무총장도 갑자기 이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들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.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중대한 허위 정보라고 판단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 그리고 이를 보도한 기자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신유만입니다.